한 번만 더. 숨 들어 마시고 가슴 어깨 열고 열고 내쉬고. 자, 손 한번 들어. 우리 보통 보면은 상체 안고 앉아 계실 때 어떻게 앉아 계세요? 다리 꼬고. 그렇죠. 이렇게 앉았을 때는 뭐가? 우리 장기들이 내 몸속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앉으면 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어때요? 바빠. 호흡이 바쁘면서 짧아. 짧으니까 어떻게 돼? 말도 짧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여유가 없어서 조금 불친절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슴을 살짝 열어주는 것도 좋고요. 자, 다시 한번 양손 한번 털어주시겠어요? 자, 그 손 어깨로 그대 어깨 여기 어깨. 자, 팔꿈치 가슴 앞으로 모이나 안 모이나 한번 해보세요. 모이나 안 모이나. 안 붙어. 근데 안 붙어놓은 거는 왜 안 붙나? 어깨가 많이 굳어있으면 안 붙어. 어깨가 많이 굳어있으면. 자,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서 팔꿈치로 동그라미 그리듯이 그렇겠구나. 자, 호흡과 같이 마시고 천천히 둘 넷, 한 번 더, 마시고, 다섯, 자, 뒤에서 앞으로 놓으셔야 돼요. 둘, 둘, 셋, 넷, 한 번 더, 다섯, 자, 내려보세요. 어깨 한번 더 펴주세요. 아유, 시원하다. 하실 때, 귀까지 쭉 끌어당긴다. 최대한 바보처럼, 오케이. 최대한입니다. 쭉 귀하고 어깨하고 닿으셔야 돼. 옆사람 한번 봐주세요. 최대한 바보처럼. 자, 내려가고 지금 잠깐만 고개를 딱 했을 때 저기 안 올라가지. 왜냐면 지금 한번 보면 고객들 한번 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한번 보세요. 여기 어때요? 어깨가 딱딱하죠? 딱딱해, 그죠? 요거 자꾸 뭉쳐서 그러는 거예요. 뭉쳐서 이게 안 올라가고 이게 안 되고 하신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마무리도 제가 한번 더 털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손목 빼고. 자, 지금 제가 요렇게 지금 이렇게 평균 나이를 보니까 대략 한 60대 초반? 50대 반? 넘었어? 넘었어? 70도 넘었어요? 자, 이 손 내려놓고.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내 나이가 70인데 내 몸은 정말 70이 넘어서 80이 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몸은 젊은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오른손 앞. 자, 다 같이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주고. 자, 왼손이 오른손 위에서 깍지 하셨지요? 손바닥끼리 마주하셔서 깍지 하셨죠? 아니지. 이렇게. 자, 오른손 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셨죠? 자, 안쪽으로 이렇게 살포시 넣어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나름 문제 없다. 그렇죠? 다들 문제는 없어, 그죠? 네. 여기까지가 60대예요. 오, 60대? 거뜬하죠? 오, 괜찮네. 괜찮으세요? 아직 쓸만해. 자, 여기까지 앞으로 조금 더. 안 나가! 자, 여기까지가 50대에요, 50대. 7명이 안 나가. 안 나가? 아이고. 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해도 괜찮아, 그죠? 네. 자, 조금만 더 욕심내고. 아이고, 아니야, 여기까지. 자, 그대로 머리 위로 기풀어서. 이게 20대요? 자, 앞으로 내려주고. 자, 우리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풀어봐서요. 그죠? 오른쪽 어깨는 어떤가? 왼쪽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왼쪽. 내리고, 엄지손가락 내리고, 오른손 위에서 딱지. 자, 양손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다들 내세요, 그죠? 네, 60대를 지납니다. 자, 50. 안 돼. 40. 안 해야 되겠구만, 거기까지. 자, 다시 머리 위로 휘지게 쭉 펴서 활짝. 요거는 되네. 양옆으로 내려요. 자, 어깨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만 하셨을 때도 제가 이제 틈틈.